트로트 가수 홍준영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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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팔도 품바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밖에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신나는 곡 이어서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우, 예뻐라. 애기야, 이모 노래 부를 줄 알아? 알아? 그, 이모 올라와 볼래, 잠깐 위로? 잠깐 올라와 볼래? 애기 한 번만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애기가 머리띠를 차고 있는데 제 이름에 써져 있는 머리띠를 차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 다빈이. 다빈이는 이모가 어디가 좋을까? 다 좋아. 다 좋아? 이모 노래 아는 거 있어요? 어떤 거? 산다는 거. 산다는 거 보통 애기들이 우리 다빈이가 몇 살이지? 6살이요. 여섯 살이 산다는 건 많이 살긴 했는데 6년 동안 살긴 했는데 말이죠. 보통 이제 이 애기들이 유치원에서 요즘에는 그 엄지척이라는 노래나 따르릉이라는 노래로 많이 그 재롱잔치를 하더라고요. 산다는
너 부를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 둘, 아, 원, 투, 쓰리, 포. 부끄러워? 한 번만 해볼까? 싫어? 못하겠어? 어? 못하겠어. 못하겠어. 집에서는 부를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모한테만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노래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아, 싫어? 알았어. 어떤 거? 이모 귀에다가 해줘, 그러면. 이모 귀에다가. 그것도 싫어. 알았어. 그러면 다빈이 이모가 뭐 해줄까? 이모한테 바라는 거 있어요? 뭐 어떤 거? 예뻐요. 예뻐요. 이모 계속 이쁠게요. 그렇게 해주면 될까요? 알겠어요. 어머니 무대 위에서도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무대 위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여기 조명 좋으니까 이렇게. 고맙습니다. 다빈아, 제가 이모 노래해야 돼서 이제 가? 나중에는 불러줘. 알았지? 고맙습니다. 자, 바로 여성곡 더 띄워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언제 한번 위로 올려보실까요? 요거 하면 혹시 떠오르시는 곡들 있으실까요? 엄지쳐! 여러분들 이 곡을 조금 더 신나게 즐기시려면 요 부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엄지 염지쳐 쳐! 엄지 염지쳐 쳐!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엄지 염지쳐 엄지 염지쳐. 좋습니다. 여기 2층 3층도 같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가볼게요. 엄지 염지쳐 엄지 염지쳐. 감사합니다.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조심하시니까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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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습하시고 생각하시고 해볼게요. 엄지 엄지차 차 엄지 엄지차 차 직색의 그 대전해 가는데 눈물 부시러 오늘 내일에 약속하고 싶어.
있습니다.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요. 첫 번째로 뛰어들었던 곡이 배터리였는데. 아, 또 불러드려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또 듣고 싶으신 곡이 잘 가라 가장 최신 곡입니다. 잘 가라 나를 잊혀라 이까짓 것 사랑 몇 번은 더 할 테니 잘 가라 돌아보지 말아라 여기서 난 안녕 멀리 안 나갈 테니 울지 마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공연 이후에도 좀 멋진 공연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어머니 아버님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 곡은 어머니 아버님들 편하게 따라 부르실 수 있는 노래 띄워드리고 갈게요. 같이 따라 불러 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원곡은 오승근 선배님의 곡이고요. 제가 드라마 OST로 불렀던 곡입니다. 내 나이 버텨서라는 곡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밖에 비도 내리는데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이니까 박수 한 번 더 많이 쳐보실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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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